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곱하기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3, 그죠? 1 곱하기 3에서 3. 그 다음 여기는요? 0 곱하기 4에서 0. 그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요? 그죠? 근데 곱하기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곱하기는 좀더 복잡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먼저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하기 전에 그냥 행렬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좀 먼저 이렇게 잘라요. 여기는 행으로 만들고 여기는 열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첫 번째 있는 숫자하고 이첫 번째 있는 숫자를 곱해요. 그럼 뭐죠? 2.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있는 숫자 곱하기 여기 있는 숫자 뭐예요?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죠? 좀 복잡, 아까보다는 복잡해요. 그죠?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거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원소는 뭐죠? 1행 1렬이죠. 그죠? 1행 1렬에 대한 숫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행렬에서는 요 1에 대한 행을 갖다 놔요. 아, 너무 말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뭘 갖다 놔야 될까요? 얘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위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거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거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죠. 이해가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서는 위에 걸 써요, 아래 걸 써요? 아래 걸 쓰고 여기선요 오른쪽 걸 써요. 그럼 뭐가 돼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해요. 얘는 뭐가 되죠? 6? 네,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단한 2 곱하기 2 행렬 가지고 이해했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왜냐면 우린 더 행렬이 큰 경우에도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떤 성분이 여기 있어요. 이게 I 이걸 갖고 해보자. 이게 I, J 성분이에요. 즉 I행 J열에 있는 어떤 숫자예요. 이 값은 어떻게 어디서 얻어지냐면은 I행에 대한 건 앞에 있는 행렬에서 가져와요. 요게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왜 그래요? 1행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행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 다음에 2열이잖아요. 그럼 뒤에 거에서는 어디서 가져와요? 2열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아까 같은 계산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제를 갖고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정의 한번 여러분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강의 노트엔 답이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제가 준 연습장 있죠? 이렇게 거기 한쪽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네, 저 같이 볼까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거 정의하고 그런 게. 그냥 계산만 익숙해서 그래요. 한번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정의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해서 우리가 뭘 얻어낼 거예요? AB라는 행렬을 얻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AB라는 행렬을 정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항상 목표가 중요해요.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는 뭘 알면 돼요? AB라는 행렬의 IJ 성분. AIJ. 아니, 다시. 이거는 AIJ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AB라는 것에 IJ 성분이 뭐냐는 거를 잘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이걸 C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의 IJ 성분을 AIJ라고 하고, 여기 IJ 성분을 BIJ라고 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거를 뭐, CIJ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CIJ를, 이걸 갖고 AIJ, BIJ로부터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만 이해하면은 AB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얻어내죠? CIJ를 구하기 위해서는 A에서는 뭘 갖다 써요? I번째 행을 쓰죠. 여기 있는 I. 여기선 뭘 써요? J번째 열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곱해갖고 더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원소들이 뭔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뭐죠? 그러면 I행이면? 네. 이거 지우는 게 좋겠어요. 그쵸? A, I1 되겠죠? 그 다음에 A, I2 해서 어디까지 가요? A, I, J까지는 아니고, J는 여기에 있는 게 J고, 이것의 크기가 까지 가겠죠. 그럼 뭐 몇이라고 할까요? 이걸 M 곱하기 N. 이거를 그냥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둘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I, N까지 가겠죠. 여기는요? B, 1J, 그죠? 그 다음에 B, 2J 해서 어디까지 가요? B에 NJ까지 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 CIJ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까 계산한 거 그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뭐 했어요? 얘하고 얘 곱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A, I1 곱하기 B, 1J 더하기. 그 다음에 A에 I2 곱하기 B, 2J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예요? A에 I, N, B, N, J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정의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좀 더 멋있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기호를 써서 줄이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뭐 수열의 합 이런 거 할 때, 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이 시그마라는 거는 변하는 것만 뭔가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변하는 게 뭐죠? I하고 J는 그대로예요. 보세요. I하고 J는 그대로고 뭐만 변해요? 그 사이에 있는 것만 1, 2, 3, 4에서 N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N도 사실은 변하는 건 아니에요. N도 딱 결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어떤 이 사이에 있는 수가 1부터 N까지 변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A에 I, 뭔가 새로운 걸 써야 되겠죠. K라고 쓸게요. 그 다음 B에 K, J.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줘요? K는 1부터 N까지 K를 바꿔가면서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정의가 돼요. 그럼 정의를 이 결과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CIJ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기 I하고 J는 결정이 돼 있어요. 뭐만 바뀌어요? 중간에 있는 숫자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있는 숫자들만 바꿔가면서 쭉 더하는 거죠. 곱한 값들을 더해가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아, IJ고 가운데 것만 바꾸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를 한번 해보죠. 다, 머릿속 다 지워요, 여러분. 다 지울게요. 쓰던 거 멈추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돼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어요. A는 AIJ, B는 BIJ가 하자. 그러면 A 곱하기 B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이것에 뭐 IJ니까 A 곱하기 B를 CIJ라 하면 CIJ가 뭔지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CIJ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고. 이거는 한다는 의미예요. 정의한다는 의미. 요거는. 그러니까 등호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같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이 무엇을 정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건 정의한다라는 의미예요. CIJ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기억해보죠. 뭐죠?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해요? A에서 I만 따고, 얘는 바꿔가요. 그 다음 B는 K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형태의 행렬인가가 중요해요. AB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수학 공부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제가 설명을 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설명해 주려고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냥 계산만 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산에 대한 결과를 정리로도 써보고,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수학이 아니라 꼭뭐 모든 걸 하든지 간에 수학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자연과학, 이과나 공대는 다 수학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경제까지도 수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이런 기호들이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네, 보죠. 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AB가 N 곱하기 N 행렬인 경우만 지금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그 경우만 곱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제를 쓴건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곱하기 정의가 되는데 꼭 그런가요? 아니죠. 그 교과서 보면은, 아, 강의 노트 보면 다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4, 211, 310, 02 곱하기 24, 11, 30 이걸 해라 그랬어요. 그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행을 잘라볼게요. 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의 숫자가 몇 개예요? 3개고, 여기서는 한 열의 숫자가 몇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렬이 꼭 정사각 행렬일 필요는 없어요. 직사각 행렬이어도 숫자가 잘 맞으면 곱하기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뭐가 맞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의 행이 아니라 열의 개수. 여기서 열의 개수잖아요. 왜냐면 한 행에 있는 숫자의 개수니까. 맞죠? 네, 좀 헷갈려요.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 그러지 말고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있는 한 행이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 그게 뭐예요? 이 행렬에서의 열의 개수 여기서의 한 열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행의 개수 그러니까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 곱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일반적인 정의예요. 보죠?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K 행렬이라고 하고 B라는 행렬이 K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자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행렬에서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에서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 경우에만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을 곱할 수가 있고 곱했을 때 Cij는 어떻게 된다? 아까 쓴 거 있죠? 그거 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행렬의 정의예요. 합은 어때요? 합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죠? 이건 더 쉬워요. 같은 모양이면 되죠. 근데 모양이 다르면 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B가 M 곱하기 N 행렬이면 즉 다시 말해서 뭐면? 같은 꼴이면 같은 모양이면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곱하기는 다시 강조하면 요 앞 행렬에서의 열의 개수와 뒤 행렬에서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 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이 정의 한번 보세요. 들어오나요 이제? 들어오죠? 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근데 여기도 약간 설명이 부족한 건 이거 AIJ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네. 추가를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수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네. A가 AIJ고 B가 BIJ라 하자.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CIJ를 잘 정의하면 정의가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된다. 갑자기 바뀌었지?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이거는 1행 1열은 뭐가 돼요?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니까 12 14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네, 한번 연습해보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답 한번 써보세요. 네. 뭐 맨 앞 행만 한번 해볼게요. 네. 답 뭐 나와요? 14 4 그 다음에 14 4 8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운이 아주 좋으면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A가 이렇고 B가 이러면은 계산해 보면 여기 뭐가 되죠? 3 여기는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3이 되고 4가 되니까 첫 1행 1열부터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뭐 더하기의 경우에는 어때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성분끼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같은 거죠.